원칙이냐? 3분짜리 사람이 뭔가 활동을 하고 뭔가를 하려면 새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해서 어떻게 가려고는 한다 했어. 한다고 했는데 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. 왜? 하고 있어요. 하고는 있는데 하나도 뭔가 보이지를 않아. 잠자는 머리, 시간이 더 많다.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아. 당연히 안 들어오지 지금. 당연히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시기적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뭘 나가야겠다? 아니 내년은 가야겠다. 그럴 바에는 그냥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뚫고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 할머니가. 그리고 이런 곰팡이 같은 년 그런다 우리 할머니가. 뚫고 나가는 게 뭔 말이야? 뭔가를 뭘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. 별로 없으니까 너는 지금 머리가 되게 잘 굴러가는 애다 했어. 두뇌가 빠르다 이 말인 거지. 그러니까 너가 직감이고 느낌이고 뭔가 했을 때 그렇다고 네가 벙어리야? 말도 잘한대. 그러니까 근데 조금 너는 낯가림이가 심하다 그래. 낯가림이가 심해서 그래서 그러지. 그러지 않고는 좀 갔으면 좋겠다 했어. 그리고 너 눈이 되게 개신치레 한 거 알고 있어? 쌍꺼풀도 하고 싶은데. 미친년이 여기 있네. 정말 이거 또라이 같아. 너 그러지 마. 그리고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 거고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지금 이것도 해봐야겠다 저것도 해봐야겠다 마음은 조금씩 들겠는데 운기가 움직인다 이 말인 거지. 응? 운기가 움직이긴 한데 지금은 텄어. 미안한데 그래서 그런데 할머니가 야 네가 잘 뭘 해서 잘 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니까 신나가지고 아주 이게 어? 아주 놀자판이다 그래 지금. 어? 왜 그러는 건지 나 잘 모르겠네. 맞아? 맞아요. 맞아요? 네. 근데 지금 그러고 있다. 네가 지금 돈을 버는 걸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까먹네. 돈도 까먹으면서 이게 지금 대가리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뭣도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왠지 놓으면 안 될 것 같은. 맞아요.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. 근데 자꾸 우리 할머니가 욕자라는데 전혀 시원치 않은 전혀지 이거. 원래 온기가 돌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는 안 돼. 야 그리고 너는 누구 집에도 맨날 빌고 살았던 사람 있으니까 너는 빌어야 되는 건데 하늘 보고 빌어 이렇게 쳐다보고 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별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주미 나오냐 지금? 어? 야 그리고 너는 애기 있어? 애기도 좀 잘 키워라 했어. 무서운 애가 애를 키우는 건지 아니면 보호자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그래. 어? 애기가 혼자서 너무 잘한다. 어? 혼자서 잘하니까 손이 많이 안 가네. 근데 애기가 꼬라지가 더럽긴 한다. 맞아. 그래서 지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하면 그래도 애가 많이 성숙하다 그래. 어? 그래서 솔직히 그 애기는 걱정이 안 된다. 늙은 네가 걱정이지. 아휴 걔가 봤을 때 한숨 안 쉬냐 애기가? 한숨 잘 쉴 것 같은데? 저 혼자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숨을 잘 쉰다고? 답답하다 너 때문에 없는 불알이 답답하다 그래 지금 웃음이 나오네 욕하는데? 이거 진짜 안 좋네.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. 지금 너의 집 불났냐? 저거 미쳤네 아주. 야 웃지 말고 구경하러 왔어? 좀 잘해봐. 서방이 서방 같아야 하지. 무슨 이건 너 연애하고 자빠졌네 아주. 근데 지금 그냥 나는 편한데. 그렇지 너는 편하지. 애기도 다 커주고 내가 싶으면 손이 많이 안 가도 지가 알아서 척척척 해주고 10대 되면 밥만 조금 주면 되고 안 되면 뭐 어떻게 찬스 이런 거 쓰면 되고. 아니야? 맞아요. 그리고 너 참 세상 편하게 살구만. 너 참 편한 애가 어딨어 지금. 근데 씨발 내가 써야 되는 돈만큼의 돈이 안 되니까 지금 화가 난다 이 소리가 나. 맞아요. 미친년이네.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돈이 안 돼. 돈이 안 돼. 그래서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긴 한데 야 할머니가 쌀 아까워 더 너는 쌀점도 안 봐줄 거야. 화가 난다 진짜. 그러지 말어. 지금 네가 뭔가 꾸미고 뭐하고 이런 데 소질은 있어. 어? 그래서 하긴 하는데
아이씨, 뭐 정도 꺼내야지 뭐를 좀. 눈은 씨발 청와대가 있어 무슨. 청와대가 있어? 어, 눈이 높다고. 눈이 청와대가 있다고. 지금 야, 네가 뭐 웬만한 명품 줘봐야. 그러려니 뭐 입고 뭐 하고 이러지. 그리고 또 명품을 준다고 하면 네가 쟁여놓지. 너는 그런 스타일이잖아. 아니야? 아니, 잘 들고 생기는데 하나 있으면. 하나 있으면 잘 들고 댕긴다고? 응. 근데 그걸로 신상나면 자꾸 눈이 돌아가잖아. 내 말은 네가 무슨 나처럼 무슨 이렇게 너 손녀라서 그래. 맞아요. 나처럼 이렇게. 내가 그래서 비싼 거 싫어해. 왜냐면 비싼 거 있어도 금방 실증나고 복만 바꿔야 되고 또 뭔가 있어야 되고. 근데 시발 사람이라서 너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뭔가 이름이 딱 붙은 걸로 있었으면 좋겠고. 맞아요. 미친년이지. 야, 난 너 안 데리고 사는다고. 그러면 소방마저 옛날 같았어 봐. 그러니까 조금 정신 좀 차리고 살아. 네가 신기가 되게 많은 애다. 너 알고 있어? 직감도 좋고 느낌도 좋고 뭔가를 잘 맞추고 이런 것도 잘해. 어? 지금 네가 지금 올해 수전으로 보고 올 1년으로만 봤을 때에도 어? 얘가 이렇게 할까 살까 말까 하늘 보고 탄식했다 뭐했다 미친년 마냥 이제는 좋다고 머리에 꽃 달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다 그래. 아, 저기 봐봐 선녀님 저기 머리에 꽃 달았지? 뭐야? 너도 꽃 달고 있잖아 지금. 알고 있어? 모르는데요. 그렇게 하면 없어지냐 미친놈아? 아, 저거 진짜 도라이 같아. 우리 집에 도라이몽이 찾아왔구나. 그러니까 작년 수전도 마찬가지인 거야. 네가 힘이 들어서 죽을 똥 살 똥 했던 거 다 잊어먹었어 지금. 그리고 살고 있다 그래. 응?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 그렇다고 씨발 남자애 환장한 년도 아니고. 어? 차라리 남자애 환장했으면 차라리 괜찮아. 이 남자도 후리고 저 남자도 후리고. 그치? 그것도 신청 벌려 버려서 못해. 그래, 그것도 안 되고! 그러면서 바라는 건 존나게 난데, 지금! 아우. 너도 참 손님이가 스트레스다. 어? 스트레스 많이 받아. 그런데 또, 자존심은 세! 높아! 사주 자체가 높아! 어? 그러니, 네가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건데, 이거는 미친년이 꽃 달고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아직 나 발에 불 안 떨어졌지? 이러고 있대. 또 믿고 다니는 집도 있다 그래, 지금. 나와. 어? 근데 우리 집 전부로 왜 왔어? 우리 점사라고 해서 지금 보러 왔냐? 욕 한 번만 해도 돼? 이 쌍나무가 진짜 개찌바다 그럼! 아, 신경질이 난다! 알았어? 좀 제대로 너가 뭔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빌더집이 있으면 계속 거기 가서 해. 거기 가서 전파 달라고 하면 되지. 너 이렇게 다니면 욕먹어. 알았어? 좋지 않으시다. 그래서 난 신기해 불편해. 너 궁금한 거 있어서 온 거야 지금? 아니 솔직히 뭐지? 다니는 데 있어요. 응. 있고 친구도 응. 다니는 데가 있어. 응. 근데 나한테 자기 다니는 데 한번 가보자고 했었거든? 응. 반말하지 마라. 나 기분 나쁘니까 지금. 너 내가 웃으면서 욕하는 게 그래 지금. 가보자고 했었어요. 응. 근데 내가 안 간다고 했어. 응. 나 다니는 데 있으니까 응. 안 간다고. 응. 그리고 그런데 가기가 싫어 내가. 응. 그럼 사기도 눈대기 칠 것 같지 가면. 아니 그리고 네가 전발해야 될 것 같고 해. 뭐가 붙을 것 같아 나한테 안 좋은 게. 어 이거 또라이네. 신또라이네 이거. 그래서 안 간다 나 그런데 안 다녀 내가 이랬어요. 난 다니는 데 있으니까. 야 생각을 해봐. 그 집에 가서 너한테 붙어올 정도로 그럼 그 집 가는 집마다 무당들이 뭐 자기네 집 관리 안 하고 뭐 안 하고 부정 이빨 씌워갖고 있는데 손님 들어가겠냐? 모르는 거니까. 그러니까 넌 또라이라고. 내가 믿을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. 아 그래? 이거 믿을 수 있는 데는 뭐 하면 되냐? 신기하다. 너를 봐주는 그 집 할머니도 참 대단하다. 여기는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지? 그래도 술술 다 말을 해주고 한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그냥 와봤어요. 그래? 응. 그런데 술술 내가 너 말 너무 많이 했네 그러면. 어? 내가 갑자기 여기서 알몸이 터지는가 봐. 너 때문에. 어? 그래서 왔어요.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. 너는 이제 문제는 그런 거야. 약 팔아. 뭐야 먹는 거 뭐 팔아야 되는데 똥도 따고 그러네. 어쩌 안 좋다. 야 근데 돈이 안 된다. 돈이 중요한 거.
왜냐면 내가 배우는 입장이라서 다른 코치가 하는 걸 보고 상담을 하고 뭘 하는 걸 내가 보고 옆에서 그거를 배워야 돼. 근데 배워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별로다고. 무슨 말인가 알아? 디미럴리 그거는 야! 그 내가 나 같아도 너 정도의 네가 갖고 있는 신기면 남을 모방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거면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뭔가를 풀어낼 수 있는 거면 그 정도의 게임이 한 달이면 직사! 무슨 소리야. 근데 뭐 씨발 이 사람도 만나서 조금만 배우고 아, 귀 닫아야겠다.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그만 들어야지. 내일 돼서 또 이만큼 아, 그래 여기까지 아니까 복습 한번 하고 개발에 또 무슨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게 아주. 늙어! 나이가 몇 살이라고? 35살? 늙는다고 정신 차려. 어? 좀 전에는 53세가 와갖고 사람 염장을 지르더니 이제는 35세가 와서 나를 이렇게 염장을 지르네. 그렇게 해서 가정 잘 지키고 그러고 살면 괜찮아. 신바람이 불어서 너는 너네 집 뭐 누군데 너네 집에 굿도 하고 뭣도 하고 했던 사람이 맞기는 해. 그래서 근데 너 이제 또 밥 좀 먹으러 와야겠다 소리가 또 난다. 어?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걸 뚫고 나가든지 사업에서 뭘 발전을 한다든지 지금 필요한 건 너 아니야? 네가 가서 거울 좀 봐. 네 눈깔이 어떻게 생겼다. 거울 좀 한번 봐봐. 네, 여기서 나가면. 응? 아씨 내가 원래 안 그랬었는데 무슨 아 자꾸 마음도 이렇게 둘 떴다가 응? 지금 이미 그게 와서 신에서 바람은 이미 불었다. 지금 올해 1년 잘 참고 넘은 거 다행인 건데 내년 가서 너가 쾌가 괜찮아. 이해돼? 쾌가 괜찮다는 건 내가 뭔가를 해서 앞으로 치고 밀고 나가고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쾌가 들어온다고. 어? 네가 어느 집을 다니는지는 어? 그 집에서도 뭔가 됐을 때 어, 이, 야 우리 집에 가서 말하고 이 쌍년이 아주 어? 이 개같은 년이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아직도 그래 너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되지. 말 안 하지. 왜? 네가 네 인생이잖아. 놈의 인생이냐? 그래 안 그래? 아 맞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대대로 구태야 되는 사람 구태야 돼. 넌 매년 하고 가도 넌 안 이상해. 봄가을로 해도 안 이상해. 알았어? 왜? 돈만 번다면 시발 못 하겠냐? 안 그래? 그죠. 근데 신줄이 뻗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. 근데 지금 네가 그래. 지금 정신 놓고 살 때가 아니다. 알았지? 너 그러고 타고 해서 몸이 다 건강하고 생생해 보이지도 않아. 지금 자체가. 제가 지금 사람 기운인 건지 신의 기운으로 저러고 다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 지금. 응,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당 해먹고 살아갈 만한 그런 팔자도 못 돼. 그럼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어? 해서 할 수는 갈 수는 있잖아. 알았어? 무슨 팔색조여 색깔이 뭐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여기 가서 와일드해졌다 저기 가서 유조숙녀가 됐다. 왜 낯가린 게 정신병자지. 누가 보면 너 이중 두 얼굴이여. 웃지 마라. 무슨 여기 콘서트 왔냐? 개그 프로 보러 왔어?